안녕하십니까. 알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토요일이죠. 왜 특별한 토요일이냐. 지금 용산과 시청 앞과 광화문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진보가 아니죠. 진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말이고요. 걔네들은 좌파 빨갱이들입니다. 걔네들이 지금 맞불작전으로 지금 남영동에서 지금 이게 시청을 지나서 오고 있습니다. 김용민과 서울의 소리 그 영감탱이를 앞세워가지고 오는데 뭐 꽹과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고 와요. 우리는 이제 광화문 그쪽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그분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게 또 저는 또 아이들 육아를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럼 보니까 젊은 애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요. 뭐 아주 뭐 무슨 걔네들이 뭐 10만을 뭐 생각했다? 10만은 무슨 10만 몇백 명 될려나?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가 엄청 많습니다. 낮에 나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많이들 지키고 계시고 지금 저는 홍철기 기자님의 그 생방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는 중에 이거 안 되겠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 생방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보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하면 됐죠. 아이 하지마 하은아 까불지 말고 하니 영상 찍을 때는 뭘 더 어떻게 바랍니까. 얘네들은 촛불에 아주 무슨 신이 들려가지고 아주 촛불만 하면은 무슨 탄핵이 쉽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계속 탄핵 퇴진 거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버르장머리들 일이 있는지. 그리고 통진당의 그 젊은 애 걔는 뭡니까 도대체 최모라고 하는 애. 아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서 그렇게 이상한 이론을 갖고 있는지 몰라. 누가 스승일까요? 다 주사파들이 스승이겠죠. 진보 좌파들 그렇죠? 그리고 민노총 정교조. 정교조 선생님들이 다 주름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을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동원시키면서 뭐 봉사 시간으로 해준다는데 그거 교육청에서 허락 안 한답니다. 봉사 시간으로 그거 나가서 하면은 정치적인 걸로는 도대체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용납해 주질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건 완전 정치적인 일인데 그런 거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뭐 교복을 입고 나와라 촛불을 들고 나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기가 막혀서 또 완전히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죠. 지금 이렇게 또 최전선에서는 군인들이 싸우고 있죠. 김정은이는 또 계속 미사일 발사하려고 정말 지랄 발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안보가 지금 걱정입니다. 최선이 안보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하시고 지금 뉴스에는 안 나와요. 뉴스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지난해 좌파들이 너무 쫄리게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네, 우리 우파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옛날 10월 1일처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오늘도 쟤네들이 촛불 집회를 한다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요 또 오늘 저녁에 평안한 잠 주무시고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